안녕하세요. 상의무입니다. 이거는 더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이 더덕구이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더덕구이를 제가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분명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쯤 재래시장 갔었는데 이거를 까서 파는 거를 보고는 그냥 다시 굽자 이 생각하고 다시 사온 겁니다. 까놓은 걸 샀습니다. 요즘 계절이 더덕이 좀 마르고 수분도 없고 상태가 안 좋은 때입니다. 이럴 때는 저는 차라리 까놓은 걸 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까놓으시는 거를 샀습니다. 이게 5,000원치예요. 근데 마트 가면은 4개, 이번 좀 굵은 거지만 4개 9,000원 하더라고요. 그보다는 이게 훨씬 양도 많고 싸고 해서 더덕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굽기 좋게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칼이 밑에 부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없으면은 이런 절구공이 같은 거 사용해야 되고요. 이렇게 좀 너무 싱싱한 더덕보다는 조금 새들새들 골았는 더덕이 좋긴 좋아요. 우선 그냥 두드리면 막 이렇게 부서질 수 있으니까 반 잘라놓겠습니다. 이렇게 반 크게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반 갈라서요. 이렇게 딱 펴서 이대로 두드리면 됩니다. 굳이 한 입에 먹기 좋게 하려면 이렇게 반 완전히 갈라서 이렇게 두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두드리지 말고 살살살살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넓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딱 펴서 살살살 두드려 놓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는 제가 산 더덕이 짤막짤막해서 뭐 자를 것도 없이 이 크기 그대로 그냥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칼 밑에 부분에 이렇게 두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도 됩니다. 이번에는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파하고 다진 마늘 있으면 되고요. 더덕을 제가 좀 나누어서 두 가지로 하려고요. 매운맛과 간장맛. 250g이었는데요. 반반 나누어서 120g씩 120g용으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진 대파는 한 4분의 1뿌리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먼저 간장맛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간장맛은요, 12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를요, 간장 이렇게 두 스푼 하면 됩니다. 이거는 물엿입니다. 물엿을 두 스푼 반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진 마늘 반 스푼 넣고요. 자, 대파도 이렇게 스푼으로는 한 두 스푼 정도 됩니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참기름을 이따가 또 넣을 거기 때문에요, 약간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장 양념이 다 됐습니다. 여기 불고기 양념이거든요. 자, 여기다 물을 넣습니다. 한 3스푼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간장 양념으로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고추장 양념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고추장 한 스푼, 진간장 한 스푼, 여기도 물엿이요. 자, 하나, 둘, 자, 반을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진 대파 넣고요. 자, 여기도 다진 마늘 반 스푼. 여기도 참기름은 한 방울만. 좀 이따가 다시 참기름은 또 쓰기 때문에 조금만 넣습니다. 자, 여기도 물은 3스푼. 자, 이러면은 고추장 양념 준비 다 됐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맛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에다가요, 식용유를 둘러줍니다. 프라이팬 전체에 둘릴 정도로. 저는 프라이팬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기 28cm거든요. 크기 때문에 식용유 좀 넉넉히 둘렀고요. 참기름을 이렇게 자, 한 방울만 딱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걸로 얘를 양념에 바르지 말고요, 먼저 한번 구워주겠습니다. 이게 덥석 양념부터 바르면 양념이 빨리 타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워준 다음에 양념을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한번 다구 구워준 다음에요. 여기에 이 간장 양념을 부으면 간장 부위가 되고요. 이 고추장 양념을 부으면 고추장 부위가 됩니다. 그러면 고추장 부위를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불은 약불로 했고요. 이제 앞뒤로 한번 구운 데다가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졸이는 거랑 같죠? 이렇게 졸이듯이 양념을 부어줍니다. 안 그러면 하나하나 발라주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물을 이렇게 물을 부어서 이렇게 하면 어차피 물은 졸여주면 되니까 일일이 안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졸여지면은 물엿이 졸여지면서 이제 반질반질해지기도 하고요. 간장 조림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요 양념이 다 졸였을 때쯤 되면 이제 굽듯이 하면 되거든요. 이때 상황 봐가면서요, 후라이팬에서 별로 많이 타는 게 없다 싶으면 불을 조금 높여줘도 됩니다. 여기서는 좀 살짝 이제 약간 왜 눌듯이 있죠? 그렇게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졸여졌으면 이렇게 해서요. 녹화 버튼이 안 눌러져서 중간 과정이 조금 생략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양념을 다 졸여줬거든요. 이제 불을 끄고요. 그 통깨까지 뿌렸습니다. 이렇게 다 졸인 다음에 뿌리면 됩니다. 자, 양념은 약간 누린 듯이 구워주면 됩니다. 구이 맛이 나요. 불맛. 완전 이렇게 불맛 나는 구이입니다. 단짠단짠해요. 자, 이렇게 먹는 더덕구이입니다. 자, 이렇게 다 됐습니다. 맛있는 더덕구이 다 됐습니다. 깨를 좀 뿌려주고요. 간장 더덕구이였습니다. 한번 맛을. 자, 요거는 직화용 도자기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상에 올릴 때 이렇게 간장 누린 냄새가 나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막 나네요. 맛있는 더덕구이 상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